안녕하세요. 미래보살입니다. 지금은 말띠분들의 10월 운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참아야 된다. 조급하고 짜증나는 일들을 좀 참아야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을 거고, 이제 10월 달에도 좀 참아야 되는 일이 좀 연타로 일어날 것 같아요. 근데 그것을 조금 내가 갈무리도 해야 되고, 말로도 풀어야 되고, 상황도 이제 빨리 타개해 나가야 되는 돌출구도 찾아내야 되는데, 제가 볼 때는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건 노력이라고 전 말씀드릴게요. 노력이라고 말하고, 자기계발, 스스로의 연구도 좀 필요하다 이거지.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뭐 자격증이라던가 좀 특허라던가 이런 것좀 가지고 사업을 확장을 시키면서 일을 좀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. 그다음에 이제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좀 참아가면서 직장을 다녀야 되는데 커뮤니케이션은 조금 더 명확하게 하시는 게더 나을 수도 있죠. 이번 한 달이 그렇게 썩 내가 마음에 드는 한 달은 아니에요. 그래도 내가 낚시라고 하면 친구도 만나서 소풍 가고 놀고 저 연인들 만나서 여행 가고 좀 이제 인연들 만나서 새 인연도 찾아보고 요게 이번엔 낚시라고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번에는 금전운은 좋으셔가지고 내가 뭔가 확 이제 막 쇼핑을 많이 쓴다던가 또는 이제 뭐 누구한테 돈을 빌려주는 일이 아니면 특별하게 금전은 차곡차곡 쌓여서 필요한 만큼 돈이 모인다라고도 나오고 있거든요. 충분히 돈을 만들 수 있는 금전운이다라고도 나오고 있어요. 특히 이번에 사업운은 좋다. 근데 좀 참아야 된다. 왜냐면 내가 직영 감도 있거든요, 솔직히. 내가 한 곳에 있기 힘들어. 그러다 보니까 답답해서 막 다른 거 하고 싶고 좀 이제 바꾸고 싶고 이런데 차라리 그것보다는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좀더 전문성을 키우는 게 훨씬 더 나아요. 사람들을 좀 관리를 더 잘한다던가 이렇게 진행을 해야 돼. 잘 하셔야지 본인들이 앞으로도 일을 잘 타게 나갈 건데 잘안 풀린다고 손 놓고 있으면 일은 뭐 사업이 뭐잘 풀리겠나 뭐든 이제 내가 개발하고 노력하고 진행하고 생산하는 게 사업일인데 꾸준하게요. 전문성도 좀더 보완을 하고 계시면 11월, 12월, 1월 이렇게 이제 일이 빵 하고 풀리니까 아직까지는 참고 일을 진행하고 꾸준하게 해야 돼요. 아, 답답해도 좀 열심히 해야 돼. 그리고 사업 시작하시는 분들은 변동수는 없으니까 그냥 쭉 해나가시면 될것 같고요. 사업을 마무리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마무리하지 마시고요. 변덕 참아가시면서 조금 더 기다려보시면 더 좋은 기회들이 있다라고 나오고 있거든요. 좀더 참고 기다려보시는 것 추천드리겠습니다. 자,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막 일을 때려치고 싶다, 그만두고 싶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웬만하면 참아야 돼, 이번에는요. 왜냐면 경력이 그나마 남는 거고 내가 그래도 어디 가가지고 오래 일을 한 달이라도 더 해봤다 요거 쳐주는 거지. 내가 솔직히 계획성은 없잖아. 내가 계획이 있다고 하면 나가도 된다고 하는데 그거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웬만하면 무계획의 가능성이 높아요. 내가 지치고 짜증나는가 이 회사가 사람도 싫고 일도 싫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계획을 짜여 있지 않는 10월 한달 말띠 운세라고 하니까 차라리 10월 달, 9월 달, 11월 달 준비를 해서 나갈 생각을 해요. 그러면 이제 승진도 가능하고 그만두고 일을 하는 것보다 이직을 준비하는 게 연봉을 더 올리는 것도 본인이 아실 거예요. 그럼 취업을 진행하시는데 취업이 쉽게 되진 않는다. 그래도 내가 이력서도 올리고 취업 준비를 할때 중요한 게 뭐예요? 자격증이나 커리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자격증도 하나라도 더 따로 다니고 하는 게 좋죠. 국가 자격증 많잖아요. 하는 일이 솔직히 지금 하고 있는 일 맞으시니까 웬만하면 바꾸지 말고 했던 거 계속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문서운은 나쁘진 않아요. 근데 이 문서가 나한테 잘 풀리지 않아. 다른 사람의 명의를 좀 써야지 이 문서가 좀잘 풀리고 계약이 잘이 성사가 되거든요. 내가 내 명의로 하면 이 매매, 땅, 또는 계약이 풀리지가 않는다. 그러니까 명의를 바꿔라. 담당자를 바꿔라. 이렇게 얘기도 나옵니다. 일단 이름 바꾸는 게 최고야. 지금 내가 안 풀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쓰면 이 문서들이 좀더잘 풀리고 이번에는 남쪽, 서쪽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특히 남쪽에서 조금 내가 빗볼 일이 있으니까 한번 내려가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. 금전 옷은 빚 이자 요거를 좀 정리할 땐 빨리 정리하셔야 돼요. 빚 이자 중에서 금전적인 부분에서 또 중요한 게뭐 투자적인 부분이잖아요.
근데 투자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는 것만으로 벅차신 분 되게 많으실 거예요. 그래서 이 투자는 웬만하면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좋고, 빚 이자를 좀 깎는 쪽으로 가셔야 돼요. 이 나중에 이자가 본인이 감당하기가 힘들 가능성은 높으니까 차라리 이제 빚과 이자를 좀 정리하시고, 저금을 다시 하시면서 투자를 기다리시면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 같고요.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목돈이 들어올 기회는 문서를 통해서 금전이 들어온다. 건강적인 부분에서는 내가 좀 감기, 추위 조심하셔야 되고, 사고, 자동차 사고, 거리에서 차 사고, 이거 조심하시면 될것 같아요. 그것 때문에 내가 문제가 생긴다. 이렇게도 나오고, 가족 간의 트러블도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가족과의 연락은 좀 이제 문자나 전화로 간단하게 하시면서 피하시라. 그리고 쇼핑을 좀 줄여요. 이번에 쇼핑이 너무 많아. 쇼핑 중독 이런 것도 있고, 충동적인 것도 많고, 감정 기복도 있어가지고, 뭐 술, 담배, 쇼핑, 충동, 요런 것들로 내가 소비를 할 가능성도 높으니까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. 연애운은 내가 썩잘 풀리진 않아요, 이번에. 하지만, 좋은 인연 받으려고 하면, 절좀 간다던가, 동아리를 간다던가, 무당집에 가가지고 좀 방문이라도 잠깐 하고 오면 내가 연애운은 좀잘 풀릴 것 같네, 이번에. 취미를 한다고 하면 예술 쪽으로 취미하는 것도 괜찮아요. 이분들은 이번에는 음악 같은 거 배워보시는 것도 괜찮고, 취미로. 또는 이제 스포츠도 괜찮고, 스포츠 중에서는 좀 등산 이런 것도 괜찮고요.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연애운이 같이 풀릴 수도 있어요. 우연치 않게. 왜냐하면 운은 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운들을 움직이다 보면 이제 연애운도 같이 풀리면서 새로운 인연 또는 좋은 인연을 만날 가능성도 높고, 이제 연애를 할때 지금 만나시는 분과도 좀더 좋은 방향으로 연애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럼 여기까지로 미래보살 말띠 운세 말씀드렸고요. 더 궁금하신 부분은 전화, 방문 또는 개인 상담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미래보살이었습니다.